22,000명 대비 17,700명. 현재는 표는 전국적인 상황이고요. 또 참조해 주시고. 두 번째 회의 결과 보면 유치위원회 활동 모두 연말에 이전 계획은 대통령 그 공약 사항과 내년 4월달 서울시장 선거를 감안한다까지 유치 대상 공공기관 그 리스트를 확정하며 2021년 2월까지 유치 대상 정치화에 그 공감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들은 2021년 5월 언론 캠페인이라든지 예비 후보자와 공감대 형성이 확정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 대통령 후보 그 공약팀과 접촉이 필요한 것 같고요.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활동 방법은 정치권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동향 파악과 우호적 분위기 조성하고 그 다음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유치활동은 유치대상 공공기관 그 기능별 소위원회 분석문을 제작 언론 등을 통한 대구 지역의 특성과 강점 등에 대한 그 공익성 그 캠페인 광고 연락적 유치입니다. 한 4-5개 정도에 가장 많은 응답을 가져왔습니다. 선정 기준은 제1차 이전 공공기능들 이전 기관과의 시너지 효과, 의료와 ICT가 3위, 에너지가 5위, 중소기업 진입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우선 순위에 대해서 추천을 받은 인가. 6명의 추천을 받은 의료와 ICT, 5위는 13명의 추천을 받은 에너지. 우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그다음 금융산업원, 중소기업은행, 교육학습조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방연구원, 박창재단. 예, 수고하셨습니다. 19쪽으로는 다음 건 1이 있습니다. 다음 건이 다음 건 3입니다. 다음 건 3위는 우리가 다음 건 1위에서 결정한 회계 작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지역교치 효과분석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고객이나 본책 자료, 요걸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종업은 규모가 있습니다. 기간 규모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릴리스 할지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서울시장 선거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끝나고 나서 그렇게 안 되겠나 하는 아니고, 두 번째는 2022년에